상인들이 밤새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온다고 해서 기다렸고 그분들의 말씀을 기다렸는데 대표 일부만 만나고 상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2층에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대부분의 뉴스에서 화제가 된 것은 재난 현장에 가서 그분들 유라는 모습보다는 갈등이 빚고 있는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 간의 화해의 모습이 그두 분의 투샷이 어제 메인 뉴스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합니다. 자신들의 권력 다툼에 대한 화해 현장을 재난의 현장을 그로 인한 장식품으로 사용한 것 아닌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어제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장 점포 전체가 완전히 소실됐습니다. 227개의 점포가 다 소실돼서 시장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단순히 이게 장사나 영업의 공간이 아니라 일부 오랫동안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자신의 삶의 일부와 같은 삶의 현장이 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셨습니다. 이 설날 대목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상품을 가득 채워놓은 상태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많은 재산상의 손실도 입으셨습니다. 특히 설날 대목 장사까지 포기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제 현장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 상인들이 특히 설날 대목에 바로 장사 영업을 할수 있도록 임시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해당 지자체와 그다음에 관련 중앙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당장에 경유안정 지원금을 제공해야 됩니다. 소상공인진흥재단에 경유안정 지원 그 자금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지원해서 다시 영업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고요. 코로나19 때 저희가 드렸던 재난지원금의 일부를 원리금 상환이 시작됐는데 관계당국은 이분들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을 최소 6개월은 유예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장에 영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원리금 상환에 대한 유예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정부는 교부금을 비롯해서 또 예비비, 재난과 관련된 예비비 등을 적극 활용해서 이분들에 대한 특별 재난 지역 여부를 함께 검토해 주셔서 신속하게 이분들이 삶의 현장에 복귀하고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서천 특화시장은 단순히 시장이 아니라 관광형 시장으로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서천을 방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임시 가건물을 신속히 복구해서 서천 특화시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됨으로써 지역 경제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빠른 복구 작업이 진행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좀 아쉬운 것은 상인들이 밤새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온다고 해서 기다렸고 그분들의 말씀을 기다렸는데 대표 일부만 만나고 상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2층에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대부분의 뉴스에서 화제가 된 것은 재난 현장에 가서 그분들 유라는 모습보다는 갈등이 빚고 있는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 간의 화해의 모습이 그두 분의 투샷이 어제 메인 뉴스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합니다. 자신들의 권력 다툼에 대한 화해 현장을 재난의 현장을 그로 인한 장식품으로 사용한 것 아닌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비난을 그리고 국민적 여론을 그래도 이게 단순히 현장 방문이 정치적 쇼가 아니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현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고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전향사를 내린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존경과 그런 마음을 표시했는데요. 용기 있게 카톡 지시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자 했던 그 자세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쌍특검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내십시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명품백과 관련돼서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사과는 기본이고 이거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불법 여부를 명백히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처벌받는 것이 그것이 공정과 상식입니다. 약속 대리인이 아니라면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가 맞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카톡 지시 대신 다시 진짜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주 들어 서울 등 수도권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면서 가장 혹독한 날씨가 추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적 고통이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일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서 국민들의 고통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당장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계 대책을 정부는 신속하게 마련해서 해외로부터 많이 온 우리 청소년 대표들이 이런 혹한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제2의 잼버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극 한파와 같은 극심한 기후변화를 민생 현안으로 인식하고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개인위생 법인 파산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법원에 접수된 개인위생 건이 12만 건이 넘었습니다. 법인 파산 건도 1,657건으로 각각 집계됐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34.5% 그리고 60.1%가 늘어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과도한 부동산 대출과 자산 투자 등으로 20, 30대 개인위생이 늘고 고금 여파로 대출 연장이 안 되면서 법인 파산이 증가했다는 것이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심각한 것은 20, 30대의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했고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빚을 갚지 못하거나 전세 사기 피해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코로나 시기에 받았던 정부 지원 혜택 중단과 경기 침체로 업종을 불문하고 대다수 기업이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 안 하면 개인회생 법인 파산 신청은 매년 최대치 기록을 경신할 것입니다.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채무를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하고 원리금 감면 등 금융기관의 자체적 채무 조정을 유도해야 합니다. 민주당 지도로 지난해 제정한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바로 그러한 취지입니다. 10월까지 법 시행을 기다리다 늦을 수도 있는 우리 경제의 한계 상황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법 시행 이전이라도 금융기관에 명확한 지침을 내려서 사적 채무 조정을 제도화하고 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할 것을 촉구해 주십시오. 중소중견 한계 기업을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바 있는 기업구조 혁신펀드의 규모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조속히 집행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